안녕하세요. 한 주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이탈리아 레드와인 요리오 몬텔풀치아노 다브루쪼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레드와인이고 이름은 우마니 롱키 요리오 몬텔풀치아노 다브루쪼입니다. 빈티지는 2020년이고 도수는 13.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몬테풀치아노 100%입니다. 몬테풀치아노는 이탈리아 레드 품종입니다. 몬테풀치아노 품종은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와인 품종으로 이탈리아 움브리아와 토스카나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가장 좋은 몬테풀치아노 와인은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쪼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숙성형보다는 일찍 마시는 와인으로 만들어지는데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몬테풀치아노는 5구통 숙성 후 10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한 와인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전형적으로 몬테풀치아노 품종은 멜롯과 유사한 레드과일 풍미를 지니며 와인은 자두 풍미가 나고 잘 익은 탄닌과 좋은 산미가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토스카나의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DOCG는 산지오베제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며 몬테풀치아노 품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와인 생산지는 이탈리아 아브루쪼입니다. 아브루쪼는 이탈리아 중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와인 산지로 이탈리아 와인의 약 3.9%가 생산됩니다. 아브루쪼의 주요 포도 품종은 몬테풀치아노 57%, 트레비아노 29%로 레드와인 비중이 높습니다.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쪼는 아브루쪼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동명의 몬테풀치아노 품종으로 생산된 레드와인을 말합니다. 몬테풀치아노는 이 지역 토착 품종으로 색이 짙고 스파이시한 과실향이 특징이며 부드러운 산미를 지녀 출시 즉시 즐길 수 있고 탄닌이 좀 강한 게 특징입니다. 로제와인은 장미와 딸기향이 좋으며 체라소울로로 불리며 화이트 품종으로는 트레비아노가 있고 와인은 트레비아노 다브루쪼라고 합니다. 와이너리는 우마니 롱키입니다. 우마니 롱키는 1955년 지노 우마니 롱키에 의해 쿠프라 몬타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68년에 와인사 사업에 관심이 있던 건축업자 로베르토 비앙키와 그의 사위 마시모 베르네띠에게 브랜드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비앙키 베르네띠 가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마니 롱키는 마르케 지역의 전통적인 와인의 대표 주자이며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까베르네 소비뇽, 멜롯 등 해외 품종들과 토종 와인가의 접목은 우마니 롱키 와인의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루쪼 출신의 예술가 일레아나 콜라찔리가 디자인하고 스케치한 와인 라벨도 특징입니다. 2023년 8월에 GS 와인 25 플러스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 3, 탄닌 3이고 B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 3, 탄닌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4, 바디감 3, 탄닌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짙은 루비색을 띠며 향은 달콤한 체리와 자두향, 적당한 오크향과 처음에 약간의 튀는 알코올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먼저 포도 품종인 몬테풀치아노의 아로마는 레드 자두, 향신료인 오레가노, 보이젠 베리와 타르이며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자두, 체리, 감초향이고 제가 느낀 맛은 체리, 자두, 감초향, 바닐라와 오크향입니다. 당도는 전반적으로 드라이하고 산도는 살짝 높고 바디감과 탄닌은 적당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5도로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약간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6점이고 저의 점수는 3.0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 요리오는 2016년 빈티지의 경우 제임스 서클링 93점을 받으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짙은 루비빛 와인으로 부드러우면서 다채로운 과실향을 지니고 있으며 자두, 감초의 아로마와 농축된 맛의 구조가 훌륭하며 적절한 산도와 탄닌의 균형이 인상적인 와인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요리는 물론 한식과 명절 음식을 포함한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국민 와인으로 불리우기에 손색 없습니다. 대표적인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 11편에 등장하여 가성비가 뛰어난 와인으로서 평가받았으며 허영만 화백의 식객에도 등장하여 국내에 잘 알려진 와인입니다. 여기에 아재 개그가 느껴지는 라임으로 맛있는 요리 요리오. 이지라. 오그라. 도수는 조금 높고 전반적으로 드라이하며 산미는 살짝 높고 바디감은 적당한 미디엄 바디 와인입니다. 자두와 체리의 과일 아로마와 은은한 바닐라 향의 적당한 오크 향의 조합이 좋은 와인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튀는 알코올 향이 느껴지지만 곧 진정되었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와인의 맛이 조금씩 나아졌으며 마지막 잔을 마실 때 가장 맛있었습니다. 충분한 디켄팅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맛있는 요리엔 요리오 시리즈가 요리오 S, 요리오 O, 베이비 요리오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우마니 롱키 요리오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쪼를 추천드립니다. 우마니 롱키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2점에 86.58달러인 레드와인 우마니 롱키 깜포산 조르지오 꼬네로 리제르바는 꼭 한번 마셔보고 싶고
비비노 총점 4.1점에 25.03달러인 레드와인, 우마니 롱키 플레니오 베르디키오 데이 카스텔리 디 에지 클라시코 리제를 봐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우마니 롱키 요리오 몬테풀치아노 다브르쪼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 가격 등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